아이들 성장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어요. 예. 아. 저희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키가 컸어요. 아. 지금은 남자는요, 고1이면 키가 다 멈춰요. 여자아이는 더 빨라요. 중학교 2, 3학년이면 끝나요. 진짜요? 그래서 초경이 시작하고 3년 이내 모든 성장이 멈춘다고 아셔야 됩니다. 남자는 겨드랑이 털 나면 끝이에요. 진짜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자기 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 나 고등학교 2, 3학년 때도 키가 컸어. 절대 요즘 시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요즘 그래요. 초경이 언제 하셨나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쯤. 요즘은요, 아이들의 네. 초경을 4학년, 빠르면 3학년, 네. 늦으면 5학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성은, 아이는 초경이 시작하고 2년 내 키가 제일 많이 크고요. 초경 지나고 2년에서 3년에는 5cm 미만밖에 안 커요. 그러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초등학교 한 3학년에서 또 6학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그렇죠. 키를 키워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6학년 때 시작을 했으면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까지 클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제 예. 제일 중요한 건 초경 시작하고 2년 내가 제일 성장이 많이 되니까 네. 이때 집중적으로 운동이라든가 식생활이라든가 아무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다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